지금부터 재고 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전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타 진대표입니다. 요즘 또 올려드리는 차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예. 이렇게 5월 달에 또 돈 나가는 이제 행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달에 약간 여러분들 저희가, 예. 주춤합니다. 판매량이. 피디님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죠. 자, 가성비 넘치는 좀 저렴한 차로 준비를 했고요. LPG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전국 최저 키로수인데 금액 400만원대 오늘 인도 가능한 현대 베스트셀링카 YF 소나타 LPG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 차량입니다. LPG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이 차량 키로수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현재 8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요. 현대 LPG 모델이 사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초창기 때 요 전 버전 NF 가스를 한 700만 원 정도인가? 한 10몇 년 전에 사가지고 거의 첫 차로 운행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6-7만 대 탔는데 지금 30만 정도 탔거든요. 근데도 짱짱해. 그래서 현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LPG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키로수 정말 짧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초 등록일은 2010년 12월에 등록을 했고요. 11년식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만 6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류에서는요, 누이 없이 아직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교환 두 곳더라고요. 리어엔드하고 도어 하나. 이렇게 두 곳 교환된 유사고 차량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현대 YF 소나타고요. LPI 렌터카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490만원에 짧은 키로수. 정말 짧은 키로수. 8만 키로대 YF 소나타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뭐 현대 YF 소나타 다들 좋아들 하시는 모델이고요. 사실 지금 뭐 한 400만원, 500만원 수준에서 구입하기 꽤 괜찮은 모델인데 오늘의 컨셉은요, LPG 모델에다가 키로수가 정말 짧다는 게 이 차량의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4-500만원대 YF 매물이 많죠. 많은데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키로수가 한 15만 키로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뒤쪽에 교환이 들어가긴 하지만 뒤쪽 리어 휀다, 뭐 도어 쪽 이렇게 간단한 부분이긴 해서 이 골격 데미지여서 사고만 유사고지 사실 주행상은 전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8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키로수 15만, 20만까지 타신다라고 하시면 3년, 5년 혹은 10년까지도 전혀 문제없이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YF 소나타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사실 뭐 요 모델이야 NF 다음에 넘어와서 정말 역대급 판매량을 보여줬던 그런 모델이고요. 외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은색상, 슬릭 실버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헤드라이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그릴도 이렇게 크롬 그릴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으로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차량의 타이어는 잔여량 50% 이상 남아있네요. 휠도 이렇게 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외관이 은색이기 때문에 기스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외관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선바이저까지도 올려놨고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실내는 이제 가드시트 포함해서 실내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다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시트 관리는 아주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뒤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 뒤쪽에 이렇게 2열 공간에도 소나타는 중형급 모델이라서 공간 자체도 넓게 좀 잘 빠졌고요. 뒤쪽 시트도 정말 깔끔합니다. 타이어 잔여량도 약 50% 이상 뒤쪽에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소모품 앞쪽 내쪽 다 타이어 다 잔여량 좋고요. 외관 상태 너무 깔끔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로 보시면은요, 소나타 이렇게 Y20 모델이고요. 뭐 지금 중고차로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게다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LPG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유 뭐 4만 원, 5만 원대 이렇게 주유를 꽉 하시면은요 주행거리 약 500에서 600km까지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LPG 가스통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여주시면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은 작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네,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준비한 YF 소나타 8만 킬로 주행하고 490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성비 있게 가져가시길 정말 추천드리는 매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고요. 현재 주행거리 8만 킬로대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요. 네,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는 기본으로 이렇게 수동 시트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이렇게 LPG 이렇게 버튼 올라가져 있고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네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풋브레이크 방식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블루투스 이렇게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 왼쪽에는 네, 볼륨하고 이렇게 트립 있는 버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핸들도 이렇게 커버 씌워 놓으셨네요. 그래서 실내 상태는 정말 네, 정말 깔끔한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상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요 정말 깔끔해요. 예, 정말 많이 주행 안 했다는 점은 이렇게 시트 상태를 보면서 Y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트가 좀 많이 해지는데 요 차종은 해짐이나 이런 것도 없이 깔끔하고요.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포함해서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면은요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CD 플레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 라디오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조기 버튼, 에어컨 버튼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8만 킬로 주행의 현대 YF 소나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정말 짧은 킬로수 기다리시고 친환경 LPG차 좀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준비한 YF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YF 함께 했습니다. 490만을 준비했고요. 정말 짧은 킬로수 LPG차 기다리셨던 분들 전화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르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라 진대표입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고 싶으시죠? 그쵸? 오늘 준비한 차가 여러분들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토끼까지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수입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우디의 A4 모델인데요. 뭘 두 마리냐고요? 연식 키로수를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15년식의 8만 키로 놀고 있는 아우디 A4 오늘 900만 원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독삼사 아직까지도 뭐 아직까지라뇨 그쵸 앞으로도 계속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일 차량들은 이렇게 싫어할 수가 없죠. 아우디의 A4 엔트리급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요 차량은요 정말 연식 키로수가 너무 짱짱하고요 차량의 관리도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은 2014년 9월에 등록한 15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현재 8만 7천 킬로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러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교환 두 곳 들어갑니다. 우측 휀다 뒤쪽 리어 휀다 단순 교환 두 곳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4고요 30 TDI 디젤을 요상한 차량으로 준비됐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금액이요 여러분들 950만 원에 독일 프리미엄급 아우디 A4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이 아우디의 A4라는 모델 사실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엔트리급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30 TDI 디젤 연료 상환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의 포인트는 다른 건 몰라도요 연식 15년식에 8만 킬로 놀고 있는 그래도 독일 세단인데 인도가 950만 원에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수입차를 입문하시거나 입문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매물인 것 같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부분도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량의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은요. 오늘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아우디 A4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는 기본 HID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개등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 관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전차주님도 여성분이 운행을 했다, 이제 이런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단순 교환이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아쉽게 이제 여성분들은 그냥 주차장에서 쿵 박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교환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사고 나게 되면요, 사실 판금할 수 있는 부분은 판금으로 들어가도 되긴 하니까 사고 났을 때 혹시 주위에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시면 뭐 제 대표번호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이어 잔유량 보여드리면요, 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블랙, 검정 블랙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되고, 실내도 아주 깔끔하게 잘 운행을 했습니다. 부담이 정말 없어요.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이 연식 키로수가 워낙 짱짱한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한 3년, 5년 타기에도 너무 좋고요. A4 같은 경우에는 2000cc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토크발도 굉장히 좋고요. 연비까지도 두루두루 갖춘 모델이기 때문에 수입차지만 지금 사실 경정비 들어갈 부분이 전혀 없는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좀 수입차 꼭 사고 싶어, 근데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엔트리급 아우디 A4 이런 거 가시면 너무 좋죠. 사실 뭐 BMW 3 시리즈도 있고 벤츠의 C클래스도 있지만 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우디가 사실 그 중간에 좀 속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제일 착하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뒤쪽의 공간 상태는 이제 이렇게 막 굉장히 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4분 정도는 타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뒤쪽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타이어 잔유량 약 한 50%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아우디 A4 이렇게 30 TD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머플러 팁 올라가져 있고요. 외관 관리를 좀 정말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관은 거의 뭐 퍼펙트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트렁크 공간 상태 아주 넓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벤츠의 C클래스와 동급 세그먼트인데 아마 요 정도 15년식에 뭐 8만 킬로 때 놀고 있는 C클래스 한번 보시면은요, 얼마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 원 거의 중후반 때 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A4 거의 최저 금액이지 않습니까? 950만 원에 판매 중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실내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뭐 흡연차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도어 쪽에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올렸고요. 전동 접이 부분 아래쪽엔 트렁크 버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트도 기본 오토 라이트 포함해가지고, 핸들의 우측에는 블루투스 기능,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모드 버튼 확인하시면 되고, 아우디는 참 핸들이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시트는 정말 깔끔해요. 앞쪽 뒤쪽 외관 상태는 뭐 거의 뭐 퍼펙에 가깝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도 적용이 되겠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CD 플레이어 참고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에어컨 버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옵션도 많이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전반적으로 실내 관리는 정말 깔끔하게 하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입 세단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오늘 아우디 A4로 준비했고요. 8만 킬로 때문에 사실 주행 거리가 정말 짧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3년, 5년 타셔도 감가폭 적은 오늘 대표적인 그런 아우디 A4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우디 A4 함께 했습니다. 950만원에 판매 중에 있고요. 현장은 도이치오토월드입니다. 전액하면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에는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